우리가 믿음에 계속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장을 가지고 믿음이 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고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실상 반대로 허상이겠죠.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실제다. 쉽게 표현하면 확신, 확증. 그래서 바라는, 일단 믿음을 바라는 꿈,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늘의 목표를 바라보아라. 먼저 보게 만들고, 네 자성이 와갑지 마느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건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그대로 될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믿음이 의가 됐다. 한 말 뭐냐면 죄는 어디서 왔냐면 불신앙에서 왔거든요. 선악과 사건도 말씀에 먹지 말라. 안 먹였는데 그 말씀에 거역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영적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죽음이. 선악과 먹고 남 밑에 숨었으니까 움직여 돌아다녔거든요. 육신은 안 죽었어요. 혼도 안 죽었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단절되어 온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은 죄의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말씀 본만과 죄예요. 세상 육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죄 문제 해결은 그 말씀을 믿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야 의가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에 불순하기 때문에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뭘까? 약속 말씀하면 그 믿어버리면 불신앙 해결되고 회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에 안 보여요. 귀에 들리도 않고 잡힌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영이기 때문에 그냥 실상, 실지, 확증, 확증을 가지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았거든요. 우리가 증거란 것은 목격자. 뭐 사고 나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본 사람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내가 봤다고 목격자가 증인인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냐고. 내 안에 믿어지면 약속이 믿어지면 하나님과 신뢰한 가운데서 그대로 내 안에 증거가 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죠. 내 안에 증거 있는데 이걸 나타내라고 하면 힘들어. 안 믿는 사람 보고는. 어디가 있어? 그냥. 아, 있다니까, 있다니까. 나는 알아. 증거 있어요. 내 마음의 증거를. 이미 경험했고, 말씀을 깨달았고, 영의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증거를. 나는 증거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몰라요. 선진이 이런 증거를 했냐. 저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에 산 사람들이 말씀 있고 어떻게 증거를 얻었어요. 이미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줄 아나니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했기 드림으로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못 드렸잖아요. 맞죠. 그 믿음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 안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어. 그 믿음이 살아서. 또 5절 가지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안 죽고 그냥
휴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동행했다. 믿음으로 살았단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산 것이 동행이거든요. 그는 옮기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제 옮겨지기 전에 기쁜 믿음으로 동행해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의 결과는 그냥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6절 있으면 시작.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심도이 되었지나. 자, 믿음 없이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음이 가장 기뻐. 어제 말한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하더라. 기억했던 것은 원어적으로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예수님 막 감탄해갖고 좋으셔갖고 웃는 그런 상상이 돼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 피해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가 맺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연결이 안 되고 불화된 상태에서 원수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불신자는 안 믿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원수 관계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답답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것으로 받아준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그릇이고 이건 내용이에요. 말씀 내용. 이걸 내가 받아주면 믿음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옮겨져요. 생명으로 돼버린 그게. 말씀이 영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이제 믿음은 나아가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보면 믿음으로 산 것이 순종인데 구약은 순종을 강조했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믿음이란 별로 단어가 안 나와요. 구약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사람이 낫다 그래요. 근데 믿음은 구약에는 백성이 신약의 자녀가 돼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피에 의해서 용서받고 희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렇게 좋아버린 거예요. 믿음 아들 딸 되버렸죠.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찾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기도한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지라. 이 상은 응답을 말해요. 기도하면 응답. 자, 여기서 믿음과 기도가 또 같이 나와요. 믿음 있으면 나아가고 구하게 돼 있고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자녀는 부모 도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하고 또 부모는 주는 재미로 사시고 여러분 돈 벌어갖고 내 자식에게 줄 데가 없다. 불행한 거예요. 돈을 힘들고 어렵게 벌어도 내 자식에게 주는 재미로 쓰는 재미가 있어. 야, 보람된다.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데 주어. 너무 재미있어. 새끼들한테 주면서 주고 주면 줄수록 주어.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주고 싶으신데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줘봐야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릴 것이고 지가 능력을 얻었다 할 것이니까 부작용 나버려. 그러면 부작용 나요. 그리고 교만하고 까불 것인데 믿어야지. 그러면서 예를 들자 믿음으로 노아 낮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마다 경의 방귀를 준비하여. 자,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 그 당시 비라는 것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 와, 근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갖고 세상 땅을 다 덮어버리고 그 말을 믿어요. 믿으니까 이제 그놈 방주를 100년 동안 짓고 앉았죠. 100년이라는 기간이 일생인데 얼마나 귀나긴 세월을 뚝딱뚝딱 뭐
뭐 지금처럼 기계화도 아닐 것이고 뭔가 하여튼 어렵게 이렇게 그 만든 거예요. 그 크기가 뭐 우리 주차장보다 저 새마을터널까지 수백 미터 된 그 길인데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방주 받은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살면 내가 믿음에 사는 그 안에 네가 타고 네가 살아. 내가 믿음에 산 삶이 네 자신을 구원시켜. 이러면 세상 정자고 믿음을 따르는 자 의에 성숙되어야 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지도 못한 것을 비가 온다니까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비 온다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 말씀을. 그 의의 후사가 됐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할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본토 진척 아비벨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시하니 아니에요 지시하리요 이게 일단 떠나고 봐야 돼. 가나안 땅이 몰라서 출발하고 나서 계속 이제 어디입니까 막 물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 딱 해답이 없어요. 출발부터 하라는 거예요. 75세에 고향을 떠나갖고 어떻게 살아라고 응? 논밭 하나 두고 빈손 주고 어디로 가. 또 믿음으로 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가 있으니 이 장막이가 있다는 것은 텐트집이에요. 왜?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을 통한 성을 바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성,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장막 생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콘크리트 집 안 지었어요. 옮기라 옮기라 하더니 계속. 이 땅에 영원히 집 짓고 앉았으면 안 돼요. 큰 회사를 만들고 내 자식한테 물리고 그래갖고 자기 이 바벨탑을 성을 쌓고 여기인데 여기다가 쌓아버리면 하늘에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 땅에 꽉 묶어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없죠. 누가 효과될까? 하늘에다 쌓아놓고 마음을 항상 하늘에 둔 사람은 내 몸이 가쁘게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다가 온 소망 들고 산 사람은 몸이 납덩어리같이 붙어갖고 안 올라가 버려. 여기에 온 마음이 다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 우리가 예배에 찬양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찬양한 건 내 이 땅의 소욕 다 끊고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영이 붕 떠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이 땅의 축복이라면 예배도 잘 들어 축복, 뭐 예배 잘 들고 이 땅의 축복, 형통 여기다 마음 두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복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복이 온다. 그러면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예배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 수단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예배가 예배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사랑의 교제 시간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삼박자 구원의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순서가 맞아. 그 순서 아니면 영원히 안 되고 범죄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 영원 잘된 얘기가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 얘기가 나와요. 영원 잘 되면 나그네 대접 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와 행한 데 심히 기뻐하더라. 그럼 영원 잘 진리와 기뻐하고 말씀을 사는 것인데 그 뒤에서는 다 하고 범사에 잘된 것이 초점 다 맞춰갖고 영원히 잘 되면 범사에 된다니까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영원히 어떻게 잘 되어 왔었다. 끝까지 이 땅이요. 여기서 장막이하고 성을 바라봐 이 땅은 장막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소망 가면서 천국 잘 갈 준비하라고 계속 상급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뭐 이 땅에 좀 안 되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잘 되면 기쁘고 환경이 요동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통장에 돈 있으면 은혜가 있고 떨어지면 다운돼 불고 하나님의 나 뜻대로 오늘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오늘 볼까 날마다 그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할까 사랑할까 이 관계성이 고민이 아니고
내가 중심에 살다 보니까. 11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나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냐며 넘어지기 감사한 것이 자 살아야 때가 죽었는데 잉태 힘을 얻었으니 자 힘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영의 힘이 와버린 거. 잠깐 칠판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영, 믿음의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 우리는 지금까지 혼으로 살았어요. 혼, 혼은 지, 머리, 생각, 정, 의지. 우리 인생은 항상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 혼. 이게 경험, 지식으로 살아요. 근데 이건 혼으로 살면 안 돼요. 야곱이 혼인데 이스라엘 영으로 바꿔졌잖아요. 기도다가 깨져가지고. 맨날 혼을 깨뜨려라, 자아를 깨뜨려라. 육은 죽이고 혼을 깨뜨리고 영으로 살자. 이게 믿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건 4차원이에요. 4차원. 영의 차원은 4차원이고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은 물질을 지배해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차원으로 이 세상 다 지배가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약속 말씀 믿고 살아보니까 무리도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으로 살자 그 말,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자, 영으로 살자. 그러니까 믿고 구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야, 바란 것도 실상이요. 구해는 안 왔는데 받은 거 믿으래. 그래야만 그대로 돼. 그 믿어지는 믿음 성령이 되는 거죠. 자, 살아는 인간 힘 얻었어요. 육은 죽었는데 영이 살아가고 영의 힘이 왔어요. 자,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제 기뻐하고 산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인데 말씀인데 제가 누구한테 집사님 내가 한 달 후에 집사님한테 이걸 얘기해 드릴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 말을 믿으면 한 달 후에 아직 돈이 안 들었던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약속했어. 저를 믿는다면 지금부터 아, 내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해답 기쁠까 안 기쁠까. 근데 못 믿겠어요. 목사님 맨날 그 뻥만 친 것 아니에요? 들어본 게 목사님이 전혀 신실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안 믿어진 것이고 우리 목사 한번 말하면 죽어도 지켜. 그리고 우리 목사 말한 것보다 확실히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했어 지금. 그러면 지금 안 왔는데 지금 기쁘가 안 기쁘가? 기쁘죠.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못 믿겠어요? 그럼 나 같은 인간은 죽어볼 수 있어. 그 한 달 안에 사고 나갖고 하나님 죽지도 않고 확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하신다는데 이 못 믿어. 그건 약속했으면 진짜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죠. 아멘요? 믿으면 기뻐해야죠. 믿으면. 믿음이 아니면 또 일을 안 하신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나흘 됐어. 냄새가 나나이다. 육신 오가는 여기서 코 냄새 나나이다. 안 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보여주면 믿을게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보여주면 믿을게요.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전기 오래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와버려. 내가 그냥 믿으면 스위치 올리라고 하면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전기 왔나 에디슨 만날 필요 없어 그냥. 그래. 밥이 뭐니 그냥 먹어. 그 비타민 A인지 B인지 몰라도 그냥 그 칼로리가 나을 건데 먹으면 된 거에 대해 말씀을 똑같이 먹고 소화만 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복을 얻는데 하나님 반대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말은 뭐냐? 말씀을 통해 복 줘. 말씀 믿으면 복 주고 그 구원 얻고 안 하면 안 해요. 이 원리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환경 문제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가 도울 수 있어. 도와주세요. 네가 믿어야 돼. 그냥 돼. 아 그냥 안 돼. 해야 안 돼요. 네 믿음이란 통로가 안 되고 그걸 도와줘봐야 나는 그 도와준 결과는 너는 좋아갖고 그것이 돈이 오고 금덩어리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하고 같이 일하는 영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갖고 업그레이드, 이것이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가 목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그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응답받고 막 음성 듣고 그러면요 주님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 혼으로 다 붙기 때문에 다시 뭘 준다고 하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훈련시켜갖고 영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실은 우리는 결과가 뭘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기도하고 교제한 그 자체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게 성장하고 성숙을 시키는 거죠. 변화를 준 거죠. 그러면 나는 완전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아이고 결과보다도 내 기도를 들으셨네. 와 응답하셨네. 그 감격의 기쁨 아십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 그대로 되셨네. 야 너무 좋아. 그 기도하면 이제 주님 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야, 마리아에게 잉태 아들 낳으리라.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하면 된다. 주의 기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순간 이제 언제 잉태했을까? 계집종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다. 자, 말씀 플러스 믿음으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사랑이고 믿음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사랑 플러스 믿음인데 답답 사랑. 말씀은 사랑이에요. 내가 믿음이랑 플러스 같이 사랑 플러스 믿음 여기서 기적이 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든 말씀은 믿음만 될 거 내 것 되고 그럼 그 믿음이 역사가 나요. 그리고 믿을 때 그 말씀이 현실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걸 목적이에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한가?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네. 일을 하셔요. 제가 하나 간증도 됐는데 저쪽 구교회 지을 때요. 8월 추석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인건비를 줘야 돼. 노동자들이 추석 오고 설 때는 기성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돈이 없어. 공사는 이제 날이 이제 막 그때 못 주면 공사 중단돼. 그것도 지경에다가. 근데 어느 당 지금 항상 감사해. 어느 가정에서 11조가 나왔어. 그때 20몇 년 전에 800만 원. 뭔 돈? 그럼 전화해서 뭔 돈이냐고 그랬더니 집을 팔았대. 집 팔고 11조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집 안 돈이 컸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거 좀 꺼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사업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꿈에 내가 왔더래. 내가 배고파 죽겠대. 밥 좀 주라고 왔대요. 할렐루야. 누가 이런 거요? 성인한 거죠. 그래갖고 그 집값 꽂아갖고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가서 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아셔야지.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사가 이제 활동을 해버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일하고 필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영으로 살고 하여튼 믿음 그 하여튼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러면 일하신대. 믿음과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도록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